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의 수려한 풍경 12곳을 사진으로 담은 2020년 해외 홍보 달력을 탁상형으로 제작해 배포합니다. 1월 성산일출봉, 2월 불국사, 3월 여자천 로망스다리, 4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5월 보성녹차밭, 6월 남이섬, 7월 나간읍성, 8월 꽃지해수욕장, 9월 우포늪, 10월 대둔산, 11월 부산 불꽃축제, 12월 설악산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달력에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달력 기능을 넣었습니다. 달력에 표기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달력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홍보 달력은 올해 연말까지 재외 공간 183곳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인사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해외 홍보 달력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품질로 제작돼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달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을 해외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